기본적으로 우리가 난방 운전이다라고 이제 할때 명령을 내리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일단은 예열을 하고 예열을 해서 냉면 온도가 충분히 올라가면 실제로 이제 난방 운전을 하고 난방 운전을 하다가 실외기가 이제 뭐 언다거나 이런 네. 문제가 생기면 이제 재상 운전을 하고 재상 운전이 끝나고 나면 다시 냉면 온도를 끌어올려야 되는 예열을 또 하고 이 예열이 끝나면은 이제 다시 난방을 하고 요게 이제 계속 순환을 하겠죠. 난방 작동하는 동안. 그러다가 이제 종료를 하면 이제 종료가 되는 건데, 이때 이제 우리는 어렴풋이 재상을 한다, 난방을 한다, 이렇게만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때 실제 이제 우리 기계가 어떤 작동을 하는지 이렇게 그림으로 좀 그려본 거예요. 그러니까 난방 시에는, 요거는 이제 제가 뭐 이렇게 그렸지만, 뭐, 이것도 똑같이 한번 그릴게요, 다시. 이게 이제 스텝을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걸 그냥 그림으로 그린 거라. 스텝이라는 게뭐 콤프의 회전 속도인가요? 회전 속도도 계속 올렸다가 EV는 내렸다가 궤도량인가요? 1V도 궤도량 오픈했다가 닫혔다가 계속 이제 부하에 맞춰서 이제 그런 운전을 할 거예요. 난방 동안 타겟 온도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맞추기 위해서 운동을 하다가 그때 이제 4A 밸브는 이 위쪽이 온. 요 아래쪽에 오프니까 온이 됐을 때 이제 난방 운전이란 뜻인 거고, 오프가 됐을 때 냉방 운전이란 뜻인 거고, 이건 실내 팬. 실내 팬이 위에 있으면은 실내 팬이 작동을 하는 거고, 밑에 있으면은 꺼졌다는 뜻인 거고, 실외 팬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작동, 아래가 이제 꺼졌다. 요런 뜻인데, 처음에 이제 난방을 하는 동안은, 당연히 사방 밸브도 켜져 있어야 될 거고, 그쵸? 난방이니까. 그리고 압축기랑 EV가 계속 이렇게 조절을 하면서 타겟 온도에 맞춰서 운전을 할 거고, 그때 실내 팬도 켜져 있고, 실외 팬도 켜져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최소 35분을 운전을 하면, 이제 시스템이 그 석션 온도를 확인을 해서, 석션 온도가 마이너스 6도 이하가 됐을 때, 이제 재상을 시작하라는 명령을 내려요. 그게 이제 요 시점. 시작 조건. 재상을 시작하는 조건인데, EV, 4A, 실내기, 실외기는 그대로 작동을 계속 합니다. 이 중에서 변하는 건 압축기. 압축기가 RPM을 최소 RPM까지 낮춥니다. 그래서 재상이 들어갈 때 실외기에서 막 뭔가 치익 하고 네, 맞아요. 이게 이렇게, 그왜 그러냐면, 이제, 난방에서 냉방을 전환할 거잖아요. 그럼 고압이었던 곳이 저압이 돼야 되고, 저압이었던 곳이 고압이 돼야 되는데, 이걸 사방 밸브를 갑자기 탁 열어버리면, 이 냉매 압에 충격을 받아요. 고압이었던 곳을 갑자기 냉매를 낮춰야 되고, 이 낮은 곳에서 냉매를 때려 넣어야 되니까, 이 유체도 햄머링 현상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다 그대로 있는 조건에서 압축기의 RPM을 낮춰서, 이 압력비를 이렇게 좁히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저압과 고압이 이렇게 벌어져 있는 상황인데 압축기 운전을 계속 최소 RPM으로 내려서 이 고저압의 차를 최대한 줄여요. 최대한 다 줄였다. 그러면은 EV를 완전히 계도를 해버리는 풀오픈. 거예요. 풀오픈이 됐다는 얘기는 이제 그 교축팽창을 안 하겠다는 뜻이에요. 이게 좁을 때 미세하게 나가면서 고저압을 이렇게 벌리게 되는 건데 이걸 풀오픈 시켜버리니까 그냥 배관이라고 보면 돼요, 이제. 그쵸? 좁은 관이 아니고 배관이 돼요. 그래서 RPM을 낮춰서 고저압에 최대한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 RPM을 낮추고 다 낮췄다 그러면 일정 시간 후에 EV를 풀오픈 시켜버려요. 이제 사방변을 이제 전환하겠다는 뜻인 거예요. 사방 밸브죠. 네, 그쵸. 사방 밸브죠. 그래서 EV를 풀오픈하면서 사방 밸브를 냉방으로 전환을 해주고요. 이게 예.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실내 팬도 끄고 실외 팬도 꺼버립니다. 예. 이제 꺼버리고 나서 요 상태로 유지가 되다가 서서히 이제 압축기가 RPM을 올립니다. 지금 냉방으로 돌고 있는 거예요. 사방 네. 밸브가 여기니까. 냉방으로 해서 서서히 올려서 풀 냉방. 운전을 계속합니다. 풀 냉방 운전을 계속하는 동안 사방 밸브, 냉방, 실내 팬, 실외 팬다 오프. 요렇게 이제 가다가, 잠깐. 실외 팬도 오프라고요? 네. 그러면 응축이 안 되지 않아요? 응축이 안 된다? 응축이 충분히 잘 됩니다. 예, 아, 온도 차이 때문에 충분히 예. 잘 돼요. 온도가 워낙 차가우니까 예, 충분히 잘 돼요. 오히려 팬 그거를, 제어를 하기 위해서 그렇죠. 꺼놨다고 팬 봐야 제어 한 되겠구나.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미 얼어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그쵸. 예, 아. 그래서
얼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외팬이 도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초기에 꺼졌다가 이제 종료 조건이 됐을 때, 종료 조건이 되면은 또 아까처럼 전환을 하기 전에 이 고저압이 지금 늘어나 있었던 거를 압력, 요걸 차이를 줄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 압축기는 또 RPM을 줄이고요. 네. 그 다음에 EV는 궤도량을 줄입니다. 이제 조이기 시작하는 네, 거죠. 궤도량을 조이고, 그 다음에 사방별부는 여전히 아직까지는 냉방인 상태예요. 그러니까 준비가 될 때까지는 사방별 냉방인 상태고, 실내 팬은 여전히 꺼져 있지만, 요때 실외 팬이 작동을 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동시에 작동하는 게 아니고 실외팬이 먼저 이제 작동을 해요. 오케이. 재상이 이제 끝났기 때문에 실외팬 작동을 하고, 실외팬은 계속 이제 작동을 할 거고, 여기에서부터 이제 압축기랑 이 저거 뭐야 EV가 이제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예열 운전을 시작하는 거예요. 예열 운전이 조건에 맞게 끝날 때까지는 실내팬은 계속 꺼져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열이 충분하게, 그러니까 그 액관 파이프 온도가 15도 이상이, 아 22도 이상이 올라가면 여기서부터 뭐 사방 밸브는 아까 이쪽에서 열었고, 예, 여기서부터 이제 실내팬도 열어줘서 다시 요 운전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내부에서 한 번에 뭐 꺼졌다가 전환이 돼서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요 단계의 세부적인 요런 이제 작동들을 한다는 거. 우리가 현장에서 써먹을 일은 사실은 없어요. 근데 네. 이런 거를 알면은 우리가 사용하고 우리가 이제 설치하고 다루고 있는 기계를 이해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죠. 네, 진짜 많은 이해가 되네요. 이게 저는 그냥 이렇게 처음에 그래프를 그리시길래 뭐 복잡하게 저걸 그리나 했는데, 그래프를 설명하면서 차근차근 들어보니까 이 안에 기계가 동작하는 모습들이 다 들어있네요. 그렇죠. 이거 머릿속으로 그려지죠. 왜 압축기 RPM을 낮춰야 하며 예. 왜 압축기랑 사방밸브를 동시에 작동을 안 시키는지 지금 예. 다 이해가 되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로직들을 머리에다가 하나씩 가지고 계시면 우리가 이제 다루고 있는 기계를 이해하고 고객들한테 설명을 해주고 하는데 분명히 도움은 될 거예요. 예. 뭐 돈 버는 데 써먹지 못해도. 아 그럼요. 예. 현장에서 도움 많이 될 것 같고요. 또 우리 기사님들 이거를 이제 보고 이해가 됐다고 넘어가지 마시고, 제 생각에는 이 사실 우리가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설명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진짜 좋죠. 그 정도가 되면 좋죠. 예. 예. 그 정말로 이해하고 있다는 뜻이고. 예, 맞아요. 그러면 이제 그 정도 수준이 되는 분들은 수준 높은 질문들을 쏟아낼 거예요. 아, 예, 그렇죠. 예. 그런 더 알고 싶은 예. 욕구가 생기실 거니까. 그 제 욕심은 그런 질문들이 댓글창에 막 쇄도했으면 좋겠어요. 예,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러면 좀 더 우리 전체적인 이 냉난방업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의 수준이 상향 평준화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이게 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돈 버는 기술에 응용할 수 있는 거는 분명히 아니지만 알아두면 좋은 내용이고, 사실 이런 돈 버는 기술 이외에 이런 얘기들을 저는 조금 더 이제 많이 한번 해보고 싶거든요. 근데 어떻게 받아들이실지가 사실 좀 궁금하긴 하네요. 예. 뭐 저랑 많이 하면 되죠.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